에덴 극한이면 리미트 밑에 뭐가 필요할까? 에덴 들어가는 극한이면. 아니, 요게 0으로 가면 좋잖아. 그럼 얘를 0으로 가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치환해야 될 느낌이 좀 들죠. 그럼 얘를 아까 그 조리제법 하듯이 이걸 풀어서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xn승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의 n 마이너스 1, x의 n 마이너스 2 요런 형태로 인수분해 될 거고. 그러면 x 마이너스 1한 개만 ln이란 좀 짝을 지어주고 an 같은 경우에 리미트 한 번은 적고 갑시다. x 마이너스 1은 ln x랑 x가 1로 가요 짝 지어주고 그 다음 여기는 xn 마이너스 1, xn 마이너스 2 여기는 1로 극한이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얘를 굳이 치환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. 그럼 이쪽은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을 하면 얘는 t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ln에 1 더하기 t가 되고 얘는 바로 극한 거예요. 보자. 여기 1 보내면 여기 분모에 1이 몇개 있지? n개가 있고 분자에는 한개 있고 얘 극한이 뭐가 되고? 1이 되고 그래서 an이 n분의 1이다. 그래서 기역은 a1은 1이다는 맞는 말이 되고 니은 n분의 1이 역수 1에서 10까지 하면 55가 되니까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 AN 플러스 1 하게 되면 시그마 부분분수 분리하면 1에서 N까지 합시다. 그러면 얘는 시그마 1에서 N까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의 1 부분합 계산하게 되면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죠. 그래서 이 극한 보내게 되면 1이 될 거고 맞는 말이 되죠.